그럼 귀신도 눈이 있고 스타일이 있어. 그럼 그러니까 얘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어딜 가나 예쁜 것들이 피곤하다는 말이 있구나. 나처럼 대충 생겨야 사는 게 편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요번에는요. 네. 굉장히 많은 모험심이 가득한 친구들이 자주 가는 곳 흉가요. 아싸. 나의 취미 활동. 일반인들이 실제로 그냥 술을 한잔 하고 그냥 술김에 가면 뭐 위험한 일이 생기나요? 큰일 나지. 그래요? 미친 거 아니야? 거 갈 데가 있지. 아무 데나 가면 안 되지. 폐가는 버려진 집이야. 네. 근데 흉가는 흉흉해. 원혼기나 귀신이 집을 짓고 있는 지방용으로 박혀있는 곳이 흉가. 아.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재개발 때문에 집이 버려진 폐가. 다른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모르고 폐가도 흉가인 줄 알고 구경을 갔어. 네. 이런 건 깜찍하지. 이런 건 너무 귀엽고. 네네. 근데 갔더니 진짜 흉가였어. 근데 거기에는 자 말하자면은 이게 흉가야 여러분. 네. 자 흉가에 항상 문이 이렇게 닫혀져 있어. 근데 내가 여기를 문 열고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 안에 사는 원혼기나 지방령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내 집에 야 너 허가도 없이 내 맘대로 네 맘대로 막 들어와? 이거야. 그렇게 가서 조용히 그래도 구경이나 하고 으스스한 기분 느끼고 예의라도 매너라도 갖추면 이것 봐라 귀엽네 이것들 깜찍하네 여기서 끝나. 근데 꼭 말 안 듣는 것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들어갈 때부터 야 귀신이 어딨어 뭐 이런 게 어딨어 건들건들 들어가서 절대 원치 흉가에서는 함부로 그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이거는 흉가 체험하는 유튜버나 나 같은 만신들한테도 불분율이야. 귀신 입장에서 무단 침입도 그냥 봐줄까 말까인데 이것들이 막 만지고 이거 뭐야 나 이거 곰인형 나 갖고 올래 나 이거 괜찮다 이거 야 여기 소주도 있어 야, 먹을게 오만때만 모습들이 있단 말이야. 내 물건을 네가 손을 댔어? 후껑 날아가지. 거기에 그 흉가에 그렇게 갔는데 거기까지도 또 용서를 해볼게. 근데 그 중에 다섯 명이 같이 갔는데 네. 이 다섯 명 중에 얘가 하필이면 귀문이 열리는 애야. 그리고 얘가 신가물이 제일 높아. 네. 얘네들도 신가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신의 가물이 있다 보니까 흉가라는 거에 매력이 되고 관심을 그렇지. 네. 이렇게 싹 초록은 동색이야. 같이 가거든. 근데 이 중에 얘가 제일 높아. 네. 그러면은 일단 다섯 명 중에 먹잇감은 얘야. 먹잇감. 다섯 명이 무단 침입을 해서 왔어. 어쭈구리 내 물건에 손까지 대. 니들 오늘 죽었어. 이러고 딱 봤는데 얘가 귀문이 살짝 열려있네. 어머 이게 웬 떡이야. 내 스타일이다 너. 바로 얘한테 침입을 한다. 근데 또 두 번째 경우 신가물은 얘가 제일 높아. 얼굴은 얘가 제일 예뻐. 이 얘가 가. 가물은 얘가 제일 높은데 얘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이제 그 흉가에 있는 지방령이라고 1인칭으로 얘기를 할게. 신가물 제일 높아. 옳았구나. 아싸. 이러고 들어왔는데 옆에 보니까 얘가 얼굴이 진짜 이쁘고 살아생전에 내 스타일이야. 가물 높은 애한테 가겠어? 스타일한테 가겠어? 그럼 귀신도 눈이 있고 스타일이 있어. 그럼 그러니까 얘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어딜 가나 예쁜 것들이 피곤하다는 말이 있구나. 나처럼 대충 생겨야 사는 게 편해. 얼마나 편해. 얼마나. 자 이런 경우가 됐든 이런 경우가 됐든 우리는 귀접이라는 걸 겪게 되는 거야.
흉가를 갔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고 뭔가 속이 울렁거리고 네. 잡아 돌린다고 표현하니까 빙빙빙빙 돌아 뭔가가 현기증 나고 갑자기 울렁거려 네. 이상해 바닥이 막 울렁거리는 환시도 보게 돼요. 심한 경우는 정말 그 천년귀 500년 귀들이 처박혀 있는 곳에 겁도 없이 들어갔다가는 진짜 작살 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 어떻게든 집에를 왔는데 그때부터 몸에서 식은땀 나고 어지럽고 갑자기 밥을 많이 먹거나 갑자기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고 잠만 자고 죽고 싶거나 내가 엄마 아빠를 보면 막 죽여버리고 싶고 막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해. 이럴 때는 저 같은 퇴마사한테 의뢰를 해서 결계를 치고 다 걷어서 빼내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콘텐츠에 남양 특집처럼 흉가는 무엇이고 흉가는 왜 그러느냐. 즐기는 거는 좋지만 보호장치는 하고 가야겠죠. 네네. 우리가 롤러스케이트 타고 스키 타러 가면 장비 하듯이 네. 여러분들도 장비를 갖추세요. 하다못해 뭐 귀신 내쫓는 부적이라도 귀신부라도 지니고 네. 호신부라도 지니고 하다못해 칼이라도 한자로 들고 가고 오색이라도 들고 가고 소금이라도 고춧가루라도 한 뭉탱이 들고 가야지 그 젊은 혈기에 겁 없이 막 출입을 했다가는 정말 눈꽃마녀의 살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제발 물건 좀 집어갖고 오지 마. 아니 기념품이다 콜레터야 무슨 영화 봤어 콜레터 다 살인 현장에서 꼭 그 내가 그거 하나씩 피해자들 물품 모으듯이 가는 흉가마다 돌멩이가 됐든 뭐가 됐든 뭘 들고 와서 그건 물론 자기의 취미생활이야. 저도 그래요. 근데 나는 망신이잖아 퇴마사고.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 있는 물건을 잘못 갖고 오면 그 물건은 귀신의 알집이고 알이 박혀 있듯이 그 집이야.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그곳에 머물러서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이 말은 여기에 들어온 거는 귀접이잖아. 근데 여기에 못 들어오니까 얼굴만 예뻐. 아까 얘 얼굴은 이쁜데 귀문은 안 열렸어도 물건을 갖고 오잖아. 그러면은 그 물건에 딸려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손대지 말고 그래도 장비 갖춰서 즐겁게 남양 특집 올 여름을 즐겨보십시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